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좀 묘한 공간이죠. 이곳은 저희 집이고요. 제가 PC를 하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작은 방이죠. 제가 사진을 안 찍기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사진을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카메라가 없으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제품명이 써있죠. 딥 프로페셔널 딥 포토 액세서리스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열어서 조립하고 나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딱 끝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자만했나봐요. 여기 사용자 설명서가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쉬워 보여가지고 막 조립을 하다가 조립을 다 하고 LED를 안에다 꽂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풀었다 다시 조립했네요. 자, 다 조립을 끝나고 나니까 남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품을 묶어놨던 벨크로로 된 끈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부품, 요 코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 하나랑 이 LED 조명을 꽂아주는 나사가 이렇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배경지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배경을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내려놓고 흰색을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인데 돌돌돌돌 감겨 있어 가지고 이걸 좀 펴줘야 되겠네요. 와,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요쪽은 무광택이에요. 근데 요쪽을 돌리면 광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택 배경을 쓰셔야 될 땐 광택이 있는 쪽으로, 무광을 쓰셔야 될 땐 무광택 쪽으로. 이거 오염되면 조금 애석하겠는데요. 자, 이걸 거꾸로 말아가지고 좀 펴줄 거예요. 오케이. 아, 그래도 좀 둘레둘레 이러네요. 자, 앞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다 넣고 세팅을. 오케이. 어우, 눈부셔. 이게 뭐 별도의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밀어넣었어요. 밀어넣으니까 딱 세팅이 됐네요. 화면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밝죠. 이 위에 LED 조명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도구 없이 이렇게 촬영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찍어봐야 되겠죠. 뭐 찍을 거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옷에다가 깨끗이 닦고, 그리고 저의 오래된 휴대폰을 이 안에다 넣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메모리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전원을 올리고 A모드에 조리개는 한 4.5 요 정도 해가지고 안에 딱 보니까 오이구 250분의 1초가 나오네요. 250분의 1초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딱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정 노출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적정 노출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보시면 살짝 어두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싫어하니까 노출 보정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플러스 0.1 스텝 뭐 그 정도 한번 가봅시다. 플러스 1 스텝이죠. 제가 왜 0.1이라고 했죠? 1 스텝. 플러스 1 스텝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띠릭하고 맞추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1 스텝 또 2 스텝까지 플러스 2 스텝. 플러스 2 스텝. 요게 2스텝으로 찍은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보이네. 플러스 2스텝을 넣어가지고 노출 보정 기능으로 플러스 2.0까지 해서 찍으면 흰색은 꽤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반사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적당하겠죠? 이거는 되게 오래된 맥미니 케이스인데 이 안에다 제가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디서 구했어요. 그런데 안을 못 채워놓고 있는 거죠. 맥미니 케이스를 넣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찍어 봅시다. 플러스 2.0 스텝. 오케이. 자, 요게
플러스 2.0 스텝으로 찍은 맥미니 케이스예요. 야,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더럽거든요. 되게 더러운데 이 사진으로 보면 되게 깨끗해 보여요. 이거 문제 있나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어려운 피사체가 뭐냐면은 왜 유리병 같이 유리 제품들 이렇게 비치는 거 뭐 없나? 유리 제품 비치는 거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완전히 비치는 유리 제품 지금 안 보이고 커피 마시듯 쓰는 컵인데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뭐 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게 컵에 비쳐요. 이런 걸 촬영할 때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에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 그대로 비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뚜껑을 닫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 조각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적당히 잡고 여기에다가 렌즈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카메라와 렌즈만.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50mm를 꽂았더니 초점 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자 이게 찍은 건데 밑에 거 좀 걸리네요. 그리고 너무 밝다. 이건 밝으니까 플러스 1.0 스텝까지 낮춰주고요. 한 장 다시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야 저기에 유리에 비치는 제 얼굴이 안 나오겠죠? 오케이. 자, 요게 지금 촬영한 사진이에요. 요 정도면은 뭐 비치는 제품들도 아주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시계라든가 뭐 보석 종류 그런 것들은 바닥에 내려놓고 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 가지고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보면 위에서 아래로 찍으라고 구멍이 있어요. 이걸 여기 고정시켜놓는 자리도 있네요. 머리 좋은데요? 이 뚜껑을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오케이 좋아요. 근데 컵이 딱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런 건 미러리스가 딱 좋겠는데요?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DSLR로 찍으려니까 안을 들여다봐야 돼가지고 힘들어요. 자 지금 막 찍은 사진인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구멍도 있습니다. 자 촬영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은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 방같이 공간이 좁은 데는 촬영용 조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거 하나에 조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 거기에 반사체를 위해서 앞에 도어 달려 있고요. 위에 도어 달려 있고 그런 것들. 접어서 보관하면은 이 조그만한 가방 속에 조명과 촬영 세트가 다 들어가니까 공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봤던 제품 중에서 가격에 비해서 만족감이 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촬영하실 일이 많으시다면 하나쯤 들여놓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